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11월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접종자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백신 패스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방역당국이 지난 10월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감염 고위험 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고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백신 패스는 전국 209만 개의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13만 개, 그리고 100인 이상 행사 집회에서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그 안에 샤워실 이용도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백신 패스 발급은 얼마 전에 저희 시프렌즈에서 소개한 코로나 접종 증명 발급 설명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코로나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